우리나라에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밖에 없고, 많이 아시는 분은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시체 같다, 에나벨 같다, 척키 같다. 그런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징그럽다거나. 그렇게 댓글 달리는지 몰랐네요. 악플은. 정신 이상자냐? 왜 나이 먹어서 그러고 사냐? 그런 말도 들었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그거 얼마냐? 우리 손주도 사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인형 같을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리본도를 돈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아, 있다면서요? 맞아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구체관절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인형처럼 원래는 수집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린 층이 많아지면서 아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긴 해요. 혹시 궁금하시면 안아보셔도 돼요. 무겁네요? 아, 얘보다 더 무거운 애도 있어요. 얘는 가벼운 거예요, 엄청. 얘가 좀더 무거울 거예요, 걔보다.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어, 그래요? 아이고. 얘도 무거운 건가, 그럼? 생각보다 꽤 나가네요. 5kg 나가는 애 있는데 걔는 진짜 힘들어요. 안에다 이제 무게를 맞추는 거죠? 네, 진짜 아기 마냥. 요런 다른 애 있어도 괜찮겠다. 그쵸?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얘를 정말 많이 예뻐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얘 엄청 예뻐해요. 다른 애들은 그만큼은 아닌데, 리본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리본돌이란 여러 사람들마다 그 구매하시면서 쓰는 용도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아이를 지금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 인형이라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럼 리본돌의 또 뜻이 다시 태어난 아기? 네.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아이를 낳지 못하시거나 아이를 이제 잃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형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파는 콩순이 같은 아기 인형이랑은 좀 다른 인형이에요. 저는 리얼한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헛구역질 했을 때 진짜 임신이 된건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리본돌 만드시는 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고서 엄청 찾아다녔어요. 리본돌 아기 인형을. 근데 당시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흔치 않아서 베링구어를 또 알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또 리본돌을 더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리얼한 아기만 선호하고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관심받는 칠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자기한 그 젖병이라든지 그런 걸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베렌구어도 아닌, 리본돌도 아닌 애쉬턴 드레이크라는 아기 인형을 알게 되어서 먼저 그 인형을 사게 되었어요. 가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사진을 보시면 가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진품 같은 경우는 작가님들께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쌍둥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같은 키트예요. 같은 몰드여서 똑같이는 생겼지만 작가님이 다르세요. 그래서 다르게 만들어졌는데도 키트가 같으면 닮아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똑같은 아이는 없어요. 그거는 거의 가품. 무조건 똑같이 복제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작가님들께서 만드는 거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이에요. 구별하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게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품보다 못 만드는 분도 있고 잘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더 헷갈려 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니까 이제 네, 또. 맞아요. 되게 다양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작가님이 만든 것을 좀더 선호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만드신 거는 하나당 가격이 좀 네, 비싸잖아요. 맞아요. 작가님 이름 알려진 것처럼 퀄리티라던가 보통 퀄리티로 가격이 차이가 격차가 심해져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둘이 합친 가격이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리본돌에 애착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이기 때문에 인형에 되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형이 없으면은 솔직히 잠도 못 자요. 분리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형이라도 제 아이 마냥 그렇게 애착이 엄청 가고 있어요. 얘네는 살아있지만 않을 뿐이지 겉으로는 진짜 아기랑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가지고 계신 리본돌이 한 6명 네, 그 정도 정도 있어요. 되시죠? 얼마 정도 되나요, 다음에? 지금 베렌거까지 구체관절까지 9명 정도 있어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한 2천? 한 1,000만 원 넘겼어요. 1천만 원은 넘죠. 네. 돈 열심히 버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멈추고 싶은데 예쁜 아기를 보면 또 데려오고 싶어져서 그게 제어가 잘안 되더라고요. 인형이기 때문에 한 표정만 갖고 있잖아요. 여러 표정의 아이를 또 데려오고 그렇겠네요. 싶어서. 리본돌 보통은 성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성인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동물 키우는 거 부담스럽거나 아무래도 진짜 살아있는 걸 키우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시면은 인형은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네, 그런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영상 보면은 애기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주변 반응이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애들한테 말 걸어주세요. 이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네. 특히 많이 말 걸어주시니까 제가 좀 괜히 무안해지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얘네들 말을 안 하냐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긴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 세대? 네, 한 맞아요. 되게 50대, 60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너무 좋은 구경 해줬다면서 음식값을 좀 계산해 주시고 가셔가지고 좀 놀라했어요. 진짜로요? 네. 신기한 일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예뻐해 주세요. 본인도 갖고 싶다고. 반려견 대신 저는 인형이 더 좋더라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 살 때만 드는 비용 빼고는 거의 안 드니까 옷은 얘네가 갖고 오니까는 작가님께서 소량으로 옷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죠. 사는 거는 좀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에 사긴 해요. 그럼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되세요?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리본들 제작을 하게 되니까 좀 여러 아이들을 제가 손수 만들어서 데리고도 있고 싶고 인형으로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아이들 덕분에 좀 행복한데 이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인형을 가져가신 분도 저처럼 평생 동반자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형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동물은 언젠간 죽으니까 그 슬픔을 못 이기지만 솔직히 그 이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인형 같은 경우는 내가 보내지 않는 이상 얘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별의 고충을 좀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형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인형이지만 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듯한 자식이기 때문에 또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또 정신이상자라고 안 보고 저 사람은 저 인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